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졌던 2011년 대형마트에서요. 일본산 고등어 수억 원어치, 그러니까 11,000박스가 국내산으로 둔갑해 팔렸다는 의혹. 지금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뉴스 들으셨죠? 과연 고등어만 그랬을까 참 불안한데요. 이런 가운데 일본이 WTO 회의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 금지시킨 우리 정부에 대해 공식 문제 제기를 할 거라는 일본 NHK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기가 찬 노릇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해 오신 분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심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후쿠시마라고 그러면 이게 원전 사고가 난 바로 그곳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거기서 난 수산물 우리가 금지한 거잖아요. 당연하죠. 아니, 근데 WTO에다가 일본이 무슨 문제 제기를 한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기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거는 뭐 일본이 그 한국 그 인근 우리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예. 인근 국가들에게 사과하고 또 정확한 정보 제공해서 함께 해결 노력을 해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예. 뭐 제소 압박하고 이런 일련의 행태는 정말 후안무치하고 적반하장격의 그런 태도죠. 문제 제기라는 거는 그러면 정식 제소하기 직전 정도 절차 뭐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 뭐 지금 일단 16일 날 그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회의에서 예, 예.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WTO 산하의 식품 동식물 위험 위생 검역 위원회에서 이제 한국의 수산물 금지 조치에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니까 처리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겠다는 거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산이라도 예. 안전한 것만 우리는 수출하는데 왜 안 받는다는 거냐 근거가 없다 이런 네, 주장이네요. 그래서 그 제가 보기에는 그 수박 관방 장관이 WTO에 제소하는 방침을 결정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아 예. 근데 예. 뭐 WTO 제소 단계까지는 진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은 제소를 하면은 지금 한국 정부만 금지 조치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중국, 대만, 미국, 러시아 사실상 전 세계를 상대로 싸움을 벌이겠다는 건데 예. 그런 무리한 자충수를 두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죠. 불량 국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그러지 않아도 질문 지금 드리려고 했는데 네네. 수입 금지,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를 어디 나라가 했는데 우리한테만 이러는 건가요? 아니면 그 나라들한테도 다 그러는 건가요? 지금 말씀드린 뭐 중국, 대만, 미국, 러시아의 대표적인 나라들인데요. 예, 예. 여기 다 수입 금지 조치를 우리 이상으로 다 했죠. 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난 6월 달에 중국 측의 그 수산물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한국 정부에 취하겠다고 한 그 WTO의 SPS 위원회에 그 항의하는 그런 유사 조치를 취한 것으로 유사 조치를 중국에 네. 대해서 네네. 그러자 중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은 뭐 거기 이제 SPS 위원회가 열리면 거기에 우리 그 각 중국도 참여를 했겠죠. 저희 정부 관계자들도 16일 날 참여를 하는데 예, 예. 그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야기를 그 방어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여기 이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대응하는 게 현명한 건가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일본이 이런 그 압박을 하는 것은 수입 금지 철회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압박이라고 보고 실제로 예. 제소로 이어진 국제적 선례도 없고 또 제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없다는 게 판단이라고 보고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뭐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니까 예.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는 절대 하실 필요가 없다. 강하게 우리도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우리 정부가 한 조치는 예방적 원칙 기본 개념에 충실한 거거든요. 예예. 예. 그러니까 그 유엔의 과거 리오 환경 선언에서도 이 점이 확인된 바가 있어요. 심각하고 되돌릴 수 없는 피해 위협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완벽한 과학적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실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지금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예방적 조치 차원에서 가장 저는 적절하고 당연한 조치고 더 일찍 더 강하게 했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의학적으로도 기준치 이하는 안전하다 이 말은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아하. 미량의 방사능 물질이라도 인체에 계속 축적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장기적으로 반복되고 노출되면 아주 위험한 거죠. 이거는 뭐 이미 국제적으로도 다 확인된 거니까 예. 일본의 그런 협박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굽히고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세요. 예. 지금 아예 윤진수 해양부 장관이, 해양수산부 장관이 공식 항의를 하는 건 어떻겠느냐. 우리가 선제적으로 말입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작에 공식적으로 항의를 했어야 돼요. 제가 그걸 강하게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진작에 했어야 된다? 그렇죠.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적반 하장격으로 항의 방문을 하거나 또 지금 WTO의 문제 제기를 하기 전에 한국 정부가 먼저 자구책, 말하자면 철저한 원산지 관리라든지 또 엄격한 검사 증명서 요구라든지 또 우리 수입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이런 조치들을 해야 되고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해명과 정보 요구, 정보 공개 요구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선행 대처했어야 된다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뭐가 두려운 걸까요? 좀 외교적인 부분이 걸려서 더 강하게 못 나가는 걸까요? 아니 제가 정부한테 들은 얘기는 일본이 최대 우리 수출국이다, 수산물. 아,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역 분쟁으로 가게 되면 우리도 피해가 있지 않나 이런 염려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랬을 때 정부의 한 얘기는 그 어떤 경제적인 이익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으로 타협할 수 없음을 분명히 강조하는 그리고 확인시키는 그런 정부가 돼야 된다. 제가 그런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삶에 밀접한 문제여서 말이죠. 이 수산물. 네. 게다가 이렇게 불신이 쌓이면 국내의 어민들까지 피해를 보는 건 아닐까 그 걱정도 좀 들어요. 국내산 생선에 대해서도 불신이 생길까 봐 이 부분은 깨끗하게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고요. 심상정 원내대표님. 그래서 이 문제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국회에서도 좀 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저희 당 김재남 의원도 제출을 해놨는데 안정성이 입증될 때까지 일본의 모든 지역의 수산물 금지, 수입을 전면 금지. 아, 모든 지역을 금지하자?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입증될 때까지. 예, 예. 그래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식품 안전 조치 촉구 결의안이 지금 제출돼 있어요. 예, 발의 중이군요. 발의가 이미 됐습니까? 그러니까 민생 하기 위해서 국회 열었기 때문에 다른 거 우선해서 이 결의안부터 좀 국회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 우리가 국민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확실하게 지켜보고 있어야겠습니다. 아, 심상정 대표님, 네네. 지금 한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오늘 인터뷰 주제는 아닙니다만 이제 공당의 원내대표 나오셨으니까 잠깐만 여쭐게요. 이 대화록 전국 정의당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좀 뜬금없는 얘기인가요? 이 NLL 관련 대화록 논란이 민생의 저승사자입니다. 이게. 예? 무슨 저승사자라고 말씀하세요? 민생의 저승사자다. 저는 지금 1년째 이 공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국민들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정치권에서. 그래서 이건 검찰의 국가기록원의 이 대화록이 부재한 문제는 검찰의 수사에 맡기기로 했지 않습니까? 검찰 결과를 지켜보고 그에 따라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면 되는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또 지금 정기국회 어렵게 지금 개원을 해놨는데 이 대화록 문제 가지고 지금 민생을 다 덮어버리고 있어요. 이 점과 관련해서 저는 특히 새누리당이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난데없는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로 이게 촉발됐지 않습니까? 아하, 논란이 또.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이게 국면 전환을 위한 꼼수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많이 있는데 저는 최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논란으로 여기까지죠. 인해서 검찰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만큼 검찰이 또다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 이런 오명을 쓰는 일이 알겠습니다.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심상정 원내대표님 고맙습니다.